아 이건 어쩌죠? 네. 아 요거 뭐 깔끔하게 경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여기 이길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지금 이즈리얼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즈리얼이 지금 얼건 연운이 저게 만화문해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라마나가 되기 전까지는 이야 저걸 또 못 맞히네요 큐를. 아, 근데 저분이 잘하기도 잘했어요. 지금 예 무빙이 확실히 좀 잘하시긴 잘하시네요. 이러면 잡혔어요. 이거 이거 왜 어? 이거 아 오징어 네. 발사 이거 잡혀요. 아니 네. 이거는 뭐 일단 아니 이게 지금요 피지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니 NLB 생중계님 놀릴 때가 아니에요. 네. 이분 불꽃 여자입니다. 죽기 전에 다 불태워요. 네. 새하얗게 모두 불태웠어. 저거는 쟤만 뭐, 남았어. 저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쉽긴 하지만 아 정화하고 전멸 둘 다 빠진 게 좀 아쉽네요. 하지만 쿨은 돌아오니까요. 그럼요. 아까 그 탑 쪽에서 썼던 그 나미의 쿨이 다 돌아왔거든요.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더 구도 그래도 이거는 뭐 에이 이길 것 같네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요. 네 이거는 역전을 하기가 야 문제는 좋아요. 지금 자크가 없이 자크 없이 지금 한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자크는 결국은 왜 좋은 챔프냐면 한타 때 밥값을 해요 그냥 무조건. 아, 오 기괴한 가면 나왔어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안 그래도 템이 약간 지금 할아버지 쌈질 같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기괴한 가면을 먼저 가나요? 망토로 먼저 가야 될 텐데 2AP라 일단은 딜로 갑니다. 어차피 근데 미드 이즈리얼이라는 거는 초반부터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후반을 봐야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저는 무라마나가 나오지 않으면은 크게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레벨 12레벨 좋아요. 자크 괜찮습니다. 자크 빨리 정령의 영상이 필수예요. 정령의 영상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그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찾으세요. 네, 정령 영상이 필수예요. 망토부터 가고 정령 영상 그냥 가면 돼요. 신발이 없네요. 뭐 자크라는 이 그 챔프의 이미지, 그다음에 전에 그 카직스의 라일라이 카직스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템 창까지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저분이 정이 가네요. 저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섬주섬 잉잉하면서 하나씩 주섬주섬 샀어요. 하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신발이나 이런 일은 안 사고 상의 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가면까지 얼굴도 가리고 찌찌도 가리고 중요 부위는 도란실드로 가리고 그러네? 네 귀여워요. 네, 사람들이 1분위의 실력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풀 봉기 하시는 분들 보면 이유는 하나예요. 왜 골드? 시원해요. 바람을 가르며 빨리 라인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골드라서 그래, 골드. 네. 네. 라인 빨리 와야 됩니다. 아유, 급했죠. 골드만 아니면은 사실은 뭐 1분위가 못한다고 게임 못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 저보단 잘해요 1분위가. 확실합니다. 어휴, 빠른 판단, 정면 판단 좋아요. 큰일 날 뻔했거든요. 물감옥이 들어가면 자크의 새총 발사가 어? 에이. 자 이거 이거 물감옥 아니, 아니 뒤에 당군이 아이고 아니 이거 왜 콩콩콩 하나도 못 맞추고 하나도 못 맞추고 제일 오 좋아요 그렇죠.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한타가 좋다 오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요 이분이 지금 한타가 좋아요. 이즈리얼이 프리딜이죠. 빠지고 아 이분이 지금 프리딜 했는데 좋았는데 이거 빨리 아 야~ 이거 나비 빠져야죠. 빨리 빠져야죠. 자 이즈리얼 옆에 살아있습니다. 리신 조심해야 되고요. 와 아리도 야 운영이 위가 아리를 굉장히 잘해요. 진짜로 이거 매혹 맞추면 또 얘기 달라지는데 제가 그때 새벽에 아 피했어요 피했어요. 자기를 자기랑 듀오해서 엄청 버스를 태워주겠다. 이거 좋아요. 아 밀면서는 네 근데 리신으로는 다 졌고 네 아리에서 한판인가 이기고 야 너라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나 아리 진짜 어려운 챔피언이에요. 아리를 잘해요. 아리가 주 챔프예요. 어떻게 잘할까. 저도 아리한테 한번 영어가 털린 다음에 연습해 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아리. 진짜 어려워요. 네. 일단 다 논타게지라.
한타 분명 보셨지만 한타가 자크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궁을 썼는데 블라드비르 피웅덩이일 때 궁 그 위에 점프한 거 말고는 그게 한 게 없어요. 점프하기보다 저 들어가! 위야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블라드비르 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물을 입에 딱 머금고 있는데 툭 쳐가지고 꿀꺽 삼키는 이런 느낌이죠. 이빨 닦다가 하드라다가 삼키면 안 되는데 쿵 삼킨 뭐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리가 죽은 불꽃 소나기가 나오면은 딜이 무시무시해지죠. 아 그쵸 그쵸. 빨리 자크의 망토가 나와야 돼. 망토는 안 비싼데요. 그렇죠 나왔어요. 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지금 블라디 조냐 아리 조냐기 때문에 이건 한타 각도 만들기 진짜 어렵거든요. 타겟팅을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애쉬 이즈가 정말 중요해졌어요. 아 이거 배치대우사는 게임 안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생겼구나. 바루스가 어 아우 좋아요. 물에 가모? 네. 오 잡았어요. 아 좋냐? 이거 잡았죠. 가야죠. 잡았죠. 잡아야죠. 앉아 못 잡았. 우와 네. 잡았고요. 자르반이 위험합니다. 근데 일단 A. 아유 좋았는데요. 어 근데 굉장히 좋냐와 진짜 잘 피했는데 네. 헤이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지금 중국 소나기만 나왔어도 오히려 자르반이 어머 깜짝이 하고 빠질 때 나왔을 텐데. 자, 어 이거 몰라요. 아. 게임.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어 이거 몰라요. 어우 깜짝이야. 아 살짝만 잡고요. 어 레벨 많이 따라 잡았어요. 달봉님. 네.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지금 네네. 인생 챔프 찾은 거거든요, 자금도. 괜찮은 거 같은데요. 자크도 어렵던데. 그니까 결국 블라디와 자크는 블라디는 계속해서 CS 지금 엄청나기 때문에 네네. 탑은 완전히 대성공한 거예요. 그 뭐랄까 그냥 그 아프리카 팀에서도 달봉님은 일단 어떤 없는 존재 부시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죠. 비슷한 초록색이니까요. 위장술. 네. 네. 귀엽다. 자크가 처음에 CS 먹기가 좀 어려워요. 네. 평타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Q로 다 되네 Q. 원래 강키는 Q는 미니언한테 쓰지 말고 챔피언한테 꼭 갖고 써주라고 하는데 CS 먹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CS만 잘 먹으면 네. 실버 탈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어, 그 탑 자크 아직 그러니까 하기 괜찮은가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요? 도마를 연습 좀 해볼까? 상성이 별로 없어서. 근데 보면 자크가 0데스예요. 어 그러네요? 네, 한 번도 안 죽었어요. 어 이어씨 어 그렇네요. 네. 어 이러면은 네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잘해주는 거죠. 기대 이상인데 네. 지금 1분위 같은 경우도 템도 잘 나왔고 보면 키를 좀 못 먹어서 어시를 많이 먹어서 키를 잘 못 먹어서 상치고는 템도 잘 나왔고 괜찮아요. 애쉬도 지금 무한의 대검 나왔고요. 어? 당군이 지금 아 이거 좋은데요. 바로 자크 궁 바로 자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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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망가는데 써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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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아이씨 아, 부패 사슬 때문에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아, 달봉님 조각 났어요. 살아났어요. 오, 살아났어요. 아, 합체하고 싶었는데, 합체하자마자 죽었어. 돌아오는 기회 죽었네요. 네, 돌아오는 기회 죽었어요. 네. 야, 이거 콜레포가. 아, 이거는 콜레포 4명 맞췄을 때 바로 궁 썼으면, 오히려 사실은 그러면 헤이라고 자르반 들어가서 오히려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네. 도망가다 다. 같은 편이 다 도망갔죠. 아깝네. 절대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귀여워서 그러는데 부패전을 들어왔더니 궁을 제대로 펄쩍펄쩍 어 이거 아 전멸 알이 딜이 너무 세서 진짜 아픈데요 이거. 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자 와 당근 고소. 자 근데 무라마나가 이거 지금 예.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도 그렇고 몰라요. 자르반지 궁 왜 자꾸 귀창이 안 뜨는 것 같지? 제가 자꾸 잘못 보고 있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물의 감옥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서 안. 그런가? 어? 어 이거 안 맞췄고요, 성공 이거. 어, 네, 어 아, 위험합니다. 에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중. 아. 아 패기 보세요. 빠지질 않죠. 선생님 집에 가야 되죠.
타라님. 병수 11개. 1 더하기 1은 귀요미죠. 귀요미죠. 감사합니다. 자, 포탑 밀었고. 아, 서로 그래. 이러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포탑 상황도 똑같고. 그로우 월드 한 4천 좀 넘게 나는데. 포탑상, 아, 포탑 하나 더 유리하네요. 오, 이거. 저게 날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궁합 쓰면 죽어요. 안 돼요! 달봉님 죽이지 말아요. 이거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죠. 저게 세총발사로 쭉 날아가다 매우 맞잖아요. 뚝 떨어져요. 완전히 황당한 건데. 아, 이게 귀신같이 칭찬하기, 영데스라고 칭찬하기가 무섭게 귀신같이 이데스 추가하시네요. 아, 저 다음에 또 아프리카 TV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달봉님 보면은 마음이 약해. 아, 와, 이거 좋은데요? 콜로콜로 콜레포. 아, 이거 문제는 자르반이 잘했죠. 자르반이 잘 가졌고.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어, 아유. 야, 단군. 네, 저 어차피 단군은 잡히고요. 에시아드 잡히죠. 네. 이건 한타 계속하면은 아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유의가 없을 때는 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운영유의가 있어야 돼요. 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조합 자체가. 네. 나이스 게임 TV는. 네. 원딜이 포지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쵸. 지금. 예. 앞에서 지켜주는 라인이. 예. 레오나가 한번 지켜주고 누군가 물고 딜을 넣으려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니시를 뭐 리신이 해주던가 인셋 콤보로 아니면 뭐 1분이 그 부패사슬이 들어가던가. 네, 부패사슬이 히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콜록콜록이 먼저 이니시를 걸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고 지켜주지를 못하게 되네요. 가뜩이나 한타 때 딜을 못 넣는 1분이 원딜인데 조합이 이렇다 보니까 레오나가 궁 쓰고 뭐에서 들어가서 누군가를 물고 한타가 시작되면 계속해서 바로 쓰는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패사슬을 무조건 히트를 시켜야 되는데 앞에서 정말 다 맞아주던가 아니면은 한 명은 좀 지켜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지금 자르발이 좀 약간 짜증나게 잘 물어주거든요 지금. 한타 그림은 확실히 아프리카 TV가 좋아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헤일이 있고 자크 궁이 있고 애쉬의 궁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조냐 자체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조냐. 이건 사실은 한타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어그로 다 끌어가도 조냐 띵 한 다음에 나머지 딜 넣고 타겟팅 흐트러지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슬슬 과장님 템이 맞춰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정리 영상 나왔고. 네네. 마관신. 마관신 갈까요? 마관신에. 네. 태양불꽃 망토도 가야 돼요. 아, 그렇게. 마관신 태양불꽃 망토. 지금 이제 아리 매혹 적중률 같은 게 상당히 좋은데 헤르메스 안 날려나? 모르겠다. 헤르메스도 괜찮고요. 지금은. 네. 지금은 헤르메스도. 딜 넣기에는 좀 약간 많이 뒤쳐졌거든요 상황이. 와, 근데 와드가 와드를 진짜 많이 봐요.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수준이 높아요. 이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수준이 좀 있어요. 야, 비슷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눈이 막 썩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네, 그렇진 않아요. 눈이 썩는 장면 있긴. 그건 약간 피지컬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맵을 이렇게 뭐 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 그래도 이게 뭐냐면은 아프리카 TV 이분들이 네. 팀랭으로 팀플레이를 할 줄 알아서 그래요. 아, 팀플레이를 확실히. 연습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솔랭으로 다져진 게 아니라 네네네. 팀플레이를 연습해서 와드 박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역할 분담이 확실히 좀 돼 있고. 아, 그러니까 맵 장악은 지금 프로게이머예요. 네, 서로 한타가 문제여서 그렇지. 서로 아, 와, 와드 지워지는데도 와드 꽂아놓고. 야, 역시 이 아프리카 이 팀이 클랜 배틀을 또 매달 출전하면서 그렇죠. 좀 많이 다져졌죠 팀플레이가. 이거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2경기는 아프리카가 이길 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 1경기는 아, 여기서 나이스 게임 팀이 이기려면 잘라먹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자크가 없을 때 한타 걸어야 돼. 자크가 없을 때 한타 걸어야 돼. 오, 이거 좋아. 이거 완전 이거 대박. 이거 대박이야. 아, 와. 전멸. 일단 이지력 전장 이탈인데 나머지 깊이 들어. 아, 좋아. 바로 죽는다. 진짜 좋아. 그렇죠. 진짜 이렇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 왔어요. 달봉님. 어, 어디 가요? 공. 어, 아니 좋아요. 공 좋아요. 좋아요. 뒤에. 아, 근데 저
자, 자르반 공을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은근 지금 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애쉬가 먼저 잡혔네요. 오, 조냐. 아, 그렇죠. 이런 조냐가 좋거든요. 사냈고요. 일부러 지금 왔거든요. 근데 아, 탈진 좋아요. 탈진 좋아요. 어디가? 주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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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님. 아이고, 아이고, 잡 잡았어. 잡았어요. 길 먹었어요. 길 먹었어. 오. 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자크한테 간. 자꾸 달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냐고. 아, 방금 아니, 이걸... 바루스가 궁을 확. 궁을 넣고 이즈리얼이 잘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즈리얼 자르반 잘하는 게 문제고 지금은 달봉이가 브론즈 3인데 자크는 궁만 켜주기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아리가 없으면 잡을 수 있죠. 아리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아리, 아리하고 단군이 없어요. 네. 아 이거 얘들아 요즘 매운 게 땡기니? 왜 그래? 오, 그 먹었어요? 아이 설마. 어, 달봉이 쪼꼬매졌어요. 쪼꼬매요. 안 되는데. 자, 가고 이게 아, 한타 만들 게 그림이 지금 상대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분명히 잘 싸워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잘라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즈리얼을 보세요. 이즈리얼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일단 그거를 사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와, 한 번 그 코너에서 비전 이동 그 다음에 전멸로 레이스 쪽으로. 와 이거는 정확하게 이즈리얼을 잘라 먹고 시작했으면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 TV는 이즈리얼이 없으면 힘이 쭉 빠지고요. 그렇죠. 나이스 게임 TV는 아리가 없으면 힘이 쭉 빠집니다. 어, 당군도 꽤 컸는데 당군도 좀 괜찮아요. 당군도 지금 좋아요. 확실히 아리가 이제 그런 폭딜을 좀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긴 왔죠. 아리가 근데 죽음 물고 소나기를 안 갔네요. 그냥 캡을 갔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라일라이 갈 생각인 것 같죠? 근데 지금 그 죽음 물고 소나기를 갔어야 돼요. 하나를 빨리 녹이는 거. 잘라 먹어야지만 한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5대5 싸움하면은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단 헤일, 애쉬공 이걸로 그냥 타이밍 두 번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조냐 타이밍 놓칠 수도 있고 한타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저쪽은? 자크, 애쉬, 나미 이 세 명의 자르반까지 미드가 만약에 이즈리얼이 아니어도 지금 만약에 미드가 막 제드나 막 이런 거였어도 진짜 좋을 것 같고 저 조합이 한타 조합이 진짜 좋네요. 그렇네. 지금 네. 듣고 보니 지금 다 써놨는데 에이 어떻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아리가 뭐 딜 나오고 다 좋은데 쿨감 쪽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그것도 약간 걱정이 되고 한번 사이클 돌리고 나서 조금 놀 수 있거든요. 일단 아직까지는 글로벌들 좋고 이제 5대 5예요 지금. 그렇죠. 오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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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렇지. 내일 한번 그렇죠 그렇죠 쭉쭉쭉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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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큐브 좀 슬로우 걸어줘야 되고요. 이즈리얼 없으면 다 도망가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 진짜 좋아요. 어? 이게 바로 원한 바로 그 안타죠. 자 근데 자르반 자 패시브 자르반 자르반 애쉬 아 다 묶었다 자르반이.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이건 아닌데. 이즈리얼 끊고 출발했는데 기창 돌아와요. 어 점프 못했어 점프를 못했어 점프를 못했어. 아 뭐하냐.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이게 왜? 이게 왜? 매운 게 땡기면 누나한테 얘기해. 탑판 사줄게. 파란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이즈를 잘라놓고 뭐하냐 니들. 파란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이 어떡하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예 그렇죠 그렇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억제기 하나 때문에 뭐. 억제기 하나 따는 아무것도 아니. 시간대 지금 37분인데요 1분이네. 11회 같은 거 해야 돼요. 평타 딜을 못 넣어요. 포지셔닝이 제대로 완전히 앞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게 좋겠네요. 긁어주고 미스포춘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파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음 포지션 변경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무 무를 시켜야 돼요. 자, 이거 잘라낼 수 있어. 오, 오,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이거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있어요. 공 있어요. 죽으면 자꾸만 죽어야 돼요. 죽으면 자꾸만 죽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쫓아가서 잘라야 되고, 우리는 일단 무한 슬로우란 말이죠. 에이씨. 아, 전공의 검 너에게 닿기를. 자, 근데 아, 이게 자, 슬로우. 아, 아. 아, 음파 맞으면 죽었어. 아유, 이거 맞아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어? 아유, 색종 발사가 안 돼. 아이씨.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그죠,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아, 물이 하나 빼네. 아, 근데 이즈리얼이 뭐하죠? 어? 이즈리얼이? 어이구, 여러분. 본진 털려요. 네, 본진 털려요. 아, 못 가게. 못 가게 막았고, 거기다가 한 명을 갖고. 갔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손해인데 아프리카 되게 나이스. 끌어 털고! 달봉! 달봉님! 달봉님 좀 맡긴 훈련 죽일 것. 아우씨. 큐? 아이고, 큐는 어땠어? 감성 큐. 죽었다. 요. 아이고, 살았네. 드디어 세 번째 성공했어요. 세총 발사 성공했습니다. 세총 발사! 어? 이건 좀 당근. 안 돼요. 아. 존이 있기 때문에. 아, 아이고. 좋아요. 단군 보세요. 아. 단군은 항상 보면. 오, 너무 아픈데. 단군이 캐리. 어? 아, 이거 뭐죠? 야, 아니, 아, 맙소사. 아, 언년이가 또 살아 돌아왔어요. 아이고. 어, 이거는? 이거 대파 있으면 이거. 잡는데. 어, 아, 이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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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광진. 광진, 좋아. 좋아요. 됐어요. 와, 아, 이거 됐어요. 무슨 챔스보다 더 재밌어. 야, 이거는 근데 지금 아 이게 뭐야. 19대 18 지금 총 아니 재밌다는 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지금 총 그 킬댓 합이 37킬이에요 39분에 분당 분당 0.9킬 지금 나온 건데 분당 1킬이 나오고 있어. 재미가 아 뱅뱅해요. 아프리카 TV가 아주 미묘하게 이 시간대 청골 차이는 큰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은 거의 똑같다. 타워 차이 나가고. 생각까지 하면은 지금 이제 템을 보면은 네. 이거는 아 바루스가 지금 미안들이 네. 더 탱키하게 가야 되거든요. 미안들이 역시 뭐 어쨌든 바루스도 지금 체력 꽤 높은 상황이고 잘라 먹어야 돼요. 잘라 먹어야 됩니다. 이거 아 아리의 라일라드 아리 대파 죽음을 거 소나기가 진짜 필요한 상황인데 저 대파 가고 뭐지 좀 약간 쿨감 쪽 좀 템 좀 맞추기 해도 낫지 않나 싶은데 순삭 후다닥해서 하나 잘라놔야지. 아 수호천사 가요. 아 수호천사 가요. 예. 그렇죠. 어차피 에이. 지금 어? 아 송창수? 아이고 네. 지금 어쨌든 자크가 리안드리까지 갔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그저 뭐야 그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냥 태양불꽃 망토. 네. 태양불꽃 망토 가야 돼요. 지금 그치? 무조건 태양불꽃 망토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 바루스 딜을 무시해도 되나요? 바루스가 아, 템은 좋아요. 무시할 딜 아닌데요? 템은 좋은데 완전 좋아요 지금. 지금 딜러 포지션을 잘 못 잡고. 아 잠깐만. 아 이거 치는 거 아니지? 아, 아 진짜. 아니 달봉이만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 TV를 응원할 필요가 없는데 아 달봉이 사람을 애잔하게 만들어. 아, 그쵸. 저도 모르게 자꾸 자크가 뭔가 뭐 하는지 계속 보게 아. 돼요. 아. 아 느려졌어요. 아유. 이거 근데 어 시스템 나이스 게임 TV는 들어오는 거 받아쳐야 돼요. 먼저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죠. 싸움 질 확률이 높아요. 아니 아까처럼 완전 진짜 이제 순삭. 그러니까 받아치기 위해서 레오나가 레오나의 흑정 폭발을 네. 들어왔을 때 그걸 딱 받아쳐가지고 상대를 딱 묶어놓고 거기서 하나 딱 잘라놓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레오나가 먼저 이니시를 걸면 그 다음에 헤이로고 애쉬 궁옥을 다 맞아야 돼요. 파란팀 억제기가 어? 이거 파란? 드베론? 파란 갈만하죠? 갈만하죠? 라인은 정리 잘해놨는데 지금 갈만하죠? 지금은 자크가 앞에서 그냥 알짱알짱거리고 있어주면 어 빠져요? 뭐 빠지나요? 어? 이거, 들어와요? 들어와요? 이거 먼저 싸움 걸면 흑정 얼마나 걸었죠? 이거 좋았는데 아이리 나쁘지 않은데 이게 안 된다고 생중기 생중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안 돼요 안 돼. 잠깐만 없어서 아 먼저 이니시를 걸면 안 돼요. 바루스는 또 왜 죽었죠?
알았어요. 뺄 건 빼지. 아. 남궁광진이 캐리하지 않을까. 혼자 기적 같은 한타. 선 이진치를 걸면 안 되고 맞받아 치는 걸로 확정 범위로 들어가면 진짜 위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거 바텀도 빌리고 안 되는데. 발이 좀 방해하면 아 방해 안 됐어요. 아 촉 좋게 사천보사 들어갔는데 이거 억제 줘야죠. 민병대가 있다고 해도 억제 깨고 빠질 수 있습니다. 어? 그쵸. 슈퍼미니언이 네, 이거는 깨고 빠질 수 있죠. 아 21킬 21킬이야 굉장한데요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분다 0.999 CS 아니 999킬쯤 나왔어요. 아 재미는 있어 어쨌든.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어쨌든 이게 지금 재미는 있어. 40분 넘은 경기라는 것도 인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와 일단 저는 오늘부로 이 달봉님 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카치 스타일 귀여우시다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관전을 보니까 진짜 귀여우시네요. 아 지금 약간 갈등하고 계세요. 그 란두인 갈까 싶었는데 아 태양불꽃인가? 뭐 이런 사주요. 또 이제 또 할아버지 쌍지 주성주성 이것저것 그 역시 네 저건 300값은 어쨌든 300값은 란두인으로 가고 네, 네 이렇게 가면 돼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언젠간 둘 다 가게 되니까요. 지금 100년째 결국은 100년지대계가 성공했어요. 요즘 풀 거의 자크 풀 이제 태양불꽃만 망토 나오면 거의 풀템이거든요. 아이템으로 지금 저희한테 이지선 달아 걸고 있다니까. 지금 아까 내가 뭐 태국고 가야 돼서 아 이거 청가보 때문에 그거 준비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청가보 스타트는 다 나왔잖아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분이 괜히 과장이 된 게 아니에요. 멀리 보신단 말이에요. 에. 바로 코앞에 있는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아루스가 지금 템이 공속 템이 하나도 없어서 평타딜을 넣기가 진짜 어려워요. 바루스는 공속 가는 게 진짜 짱짱 좋던데 신나요 되게. 네. 아 그러고 바루스 이거 목소리 바뀌었다 그랬는데 일부러 응원해봐. 들어보게. 바루스 목소리 바뀌었다던데요? 아 모란검 하나 있구나 모란검. 네, 모란검 공속템이죠 공속 있죠. 자 오, 저거 이거 좋아요 이거 저로의 좋아요. 찬스. 완전 좋아요. 저로의 찬스. 먹긴 먹었는데요. 저로의 찬스인데 이거 자크가 오면 얘기 다 나눌 수 있는데 자크 도망갔는데 자크 저기 있었네요. 뒤로 갔어요. 공을 어디다 쓴 거지? 그 뭔가 이렇게 펄쩍펄쩍 거리시다가 뭐 화로에 마냥 갑자기 세종발사 뒤로 도망갔어요. 도망갈래 잡혔어요. 어? 잡았어. 탄군이 잡혔어? 어? 달봉님이 죽였어요. 여기 사람 죽었어요. 달봉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사실 비긴 거지 뭐. 아, 또 바로는 바로는 또 아프리카가 먹었고 자 저, 이게 저 비긴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리신 잡히면 안 잡혔어요. 송진수가 또 이런 것도 촉이 좋아가지고 아 여기 더 있다가 내 묘자리가 되겠구나. 아 이거 이즈리얼이 일단 졸업한 지 좀 돼가지고. 이즈리얼이 지금 아, 템이 풀템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기다가 무빙까지 되니까 판단도 되고 이즈리얼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좀 됐어요. 어, 이게 이렇게까지 팽팽한가? 아 아리가 중불과 소나기 안 간 게 확실히 좀 아쉬운 게 중불과소나기 이즈리얼을 녹여야 돼요. 이즈리얼 없으면 저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100% 난광지 무슨 얘기하고 있을지 뻔해요. 그 뭐 손재수 아우 죽은 불꽃 안 가냐고 말하면 제 생각이 말이죠. 에리는 제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죽은 불꽃 소나기가 필요 없습니다. 딱 그 음성전 되지 않으세요? 안 가냐고 뭐 하냐고 이러고 딱이죠. 확실히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이긴 하네요. 아 이상하네.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팽팽해요. 아니 이길 수도 있어요. 아직 승부는 몰라요. 아니 좀 약간 여유있게 이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니치를 걸면 안 됩니다. 이니치를 걸면 지고 들어오는 거를 네오나 흑정폭발로 받아치면 한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게 결과죠. 만약 선 이니치를 건다면 아까 같은 게 가장 그 이상적인 이니치겠네요. 부패사슬이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콜록콜록류가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자꾸 콜록콜록이 먼저 걸어야 돼갖고 답이 없어. 아니면 리신 쳐주는가. 아 근데 자르반이 잘해요 확실히. 자르반이 받아치기도 어렵게 만드네요.
왜냐면 궁으로 딱 막아놓고 자기는 뒤로 빠져버리면 그걸 받아쳐서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상대 바론이거든요? 생각 좀 잘해야 돼요. 이노타워 지금 체력 반, HP 반. 웨이브는 조금 멀었어요. 자 어쨌든 역시 재생성 타이밍이기도 하고. 아, 미드 밀려오는데 미드 오고요. 아, 지금 이즈리얼 딜이 너무 아파요. 너무 댄군이 가서 댄군이 지금 막으러 왔고 이즈리얼 딜이 너무 아파. 빨리 맞고 올 수 있어요. 다음 웨이브 전에. 좋아요. 억제 재생성. 그리고 저 웨이브까지가 슈퍼미니언 웨이브입니다. 어 좋아요. 이거 인자 바로 자 바로 수급 잘 들어갔는데 이즈리얼이 자 김일본 어쨌든 아 운영이... 이거 발문이 잘 묶어놔. 그게 당근 죽는 거고 당근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운영유이가 지금 1분이 살린다고. 아 에일이 남아 있었어요. 뭐하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광진이가 1분이 살려주려고 알짱 걸었거든. 궁 쓰고 못 쓰고 아 그냥 갔어. 뭐하냐 도대체. 이걸 지네? 아유 1경기잖아요 방송을 아는 사원들이다 보니까 이거 딜 봐야 돼. 딜 잘했는데요? 딜 잘했네요 바루스. 잘했네. 이즈리얼 딜이 뭐 너무 강력했고 애쉬보다도 딜 잘 넣었고 조합의 문제. 조합의 문제였다. 조합의 문제. 아 근데 저분 이집 애난다고 해서 뭐 달라지려나? 아시다시피 나이스 게임 TV는 할 줄 아는 챔프들 약간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방송하는 사원들이에요. 이게 원래 3경기 블라인드 픽까지 가야 재밌거든요. 어차피 차는 끊겨요. 어차피. 아... 상경기까지 가야 재밌죠. 그니까 그러려고. 원래 대세는 패승승 패승승. 아 근데 저게 조합이 지금 저 조합이 너무 좋아. 남이랑 자크랑 자르반 이 세 명이 거기다 애쉬까지 있으면 어 한타하기가 너무 편해서. 그니까 결국은 리신의 에러.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아까도 그래프 바로스 딜 뭐 이런 거는 1분이 지난 만큼 했어요. 응, 잘했는데요. 딜도 어쨌든 아리 그 2등으로 딜을 많이 넣었고. 네. 문제는 리신이었다고 봅니다. 리신이 중후반 넘어가서 저쪽 이지를 다 큰 다음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럼 리신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 잘했고 후반 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찍은 누르지 못한 거죠. 아 그러니까 딱히 지금 낙겜팀은 못하고 그런 건 딱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합의 문제였다니까요. 그쵸 그쵸.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아 뭐 낙겜 올려 리신 오늘 진짜 이렇게 잘한 거 처음 봤거든요. 리신도 잘했고 블라디도 잘했고 바루스도 딜량 보니까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은 지금 이 경기만은 절대 김인문 아닙니다. 1인분 했죠. 1인분. 어, 1인분 했어요. 네. 조합에서 한타를 그리기가 어려웠고 이거는 초반에 킬을 많이 먹은 아리가 후반에 제 역할을 못해준. 그러니까 저 수호천사가 아니라 죽음불꽃 선화에 가서 더 킬을 가져갔어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조합상 아프리카 TV가 한타 그림이 너무 쉽게 그릴 수 있는. 헤일도 그냥 자르만 딱 들어가면 헤일 쓱 넣어주고 애쉬 뒤에서 궁하면 빵 해주고 그럼 자크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궁 바운스 해주고 이즈리얼 계속 딜 넣고 물 수가 없거든요. 이즈리얼을 물어야 되는데 물 수 없으니까 이즈리얼을 너무 편하게 딜 넣는 거죠. 달봉님은 뭔가 지금 약간 저 이 경기를 보니까 저 지금 활어에 한 접시 하고 싶어요. 아 그냥 하루 종일 제자리 펄떡펄떡 뛰시는데 남이는 여기 있는데 혼자 여기서. 아, 잘했어요. 네. 양 팀 다 잘했고 조합에서 확실히 이게 나이스 게임 팀이 초반에 유리한 걸 찍어 눌러서 끝까지 가져가지 못한 것이 잘못이면 잘못이었다. 근데 아프리카 TV도 굉장히 잘했고 나이스 게임 TV도 잘했고. 네, 잘했어요. 다들 1인분 이상은 했어요. 근데 뭐 이기고 지고 결론이 났으니까 아리가 키를 많이 먹은 거에서 후반에 좀 딜이 더 나왔어야 되지 않나. 아쉽네요. 근데 뭐 사실 운영유도 14킬 5대 4호시 했어요. 진짜 잘했거든요.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다 누구 하나 구멍이 없었다. 그렇죠. 아 정말 이런
수준 높은 경기가 매치업에서 네. 와. 이런 수준 높은 경기가 매치업에서 이것을 네. 500원이면 또 볼 수가 있다는 거. 아,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네. 나이스게임즈 컨텐츠샵 네.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또다시 저희가 컨셉 이용해달라 말을 멘트를 치지 않았더니 또다시 심각하게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들 그래. 사람들이 변하죠.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뿅.